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익산의 한 전원주택. 이곳에 별나도 너무 별난 녀석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자, 대체 어떤 녀석인가 했더니, 와, 웬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어. 마당엔 온통 강아지 천지네 천지. 아유, 희망, 이것이 다가 아닌데요. 서서히 문이 열리고 집안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개들. 세상에, 많다 많아. 이게 다 몇 마리예요?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를. 이야, 개를 워낙 좋아해 하나둘 키우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대식구가 됐다는데. 하지만 식구 많은 게 좀 특이할 뿐, 뭐 개들은 다들 평범해 보이는 모습. 대체 누가 별나다는 건지. 아, 저기 문제가, 저기 나무 밑에 혼자 있는 애. 혼자 있는 게요? 어, 그러고 보니 마당 한 구석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녀석. 내가 엄청 바쁜 게 말 걸지 말란 게.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문제견, 나초다. 불러, 나초. 불러.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요지부동 들은 척도 안 하는 녀석. 그러더니 갑자기 모마리 온 개마냥 나무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며 안절부절 못하더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제 나무라도 탈 기세로 아주 안달이 났다. 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에? 까만 콩자방 같은 작은 두 눈은 나무 위로 시선 고정. 왜 자꾸 오르지 못할 나무만 바라보고 있나 했더니 그 시선 끝에 있는 건, 어? 뭐야? 공? 바로 이 공 때문에 녀석이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야, 공생공사. 공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나초. 공아, 너 어찌 거기 있니? 위험해. 어여, 내려와라. 공아, 공아, 공아. 갑자기 재훈 씨에게 가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는 다시 나무 아래로 컴백. 아니,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공 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 놀이하고 싶어서 공 꺼내달라고. 나초, 공 놀이하고 싶어? 아따, 그하제, 그걸 아는 사람이야. 내놓으셔, 이리 내놓으셔, 싸게. 아하! 공을 내려주자마자 마치 끌어오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 잔뜩 흥분 상태. 그러다 기다렸다는 듯 점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음만 앞섰다. 요즘 이 공 치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있다는 나초. 그런데 문제는 놀이 수준을 넘어 무서운 집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인데. 불테리어는 원래 집요함과 집착이 있어서는 그야말로 경공계의 최고봉. 오 마이 돌, 오 마이 돌 베이비. 밑도 끝도 없이 시작된 불같은 사랑, 그리고 끈적한 집착, 돌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졌던 강길이와 샌드백만 두드리면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기만 하던 개포동 불테리어 MB처럼. 무언가에 한번 꽂혔다면 그 누가 뭐래도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 불테리어의 특징 중 하나. 하지만 공을 향한 나초의 집착, 지금까지 봤던 녀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계속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단 한번 시작하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나초의 공놀이. 넘치는 에너지와 무한 체력을 자랑하는 불테리어답게 몇 시간 동안 자리 한번 뜨지 않고 정말 무섭도록 공놀이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서서히 그 강철 체력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공도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뜨는 녀석. 아이고 아이고, 어지간히 목이 말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물을 다 마시자마자 곧바로 다시 공 앞으로 원위치. 너 시방 나를 뭘로 봤냐? 응, 공아. 이제 나초가 공을 치는 건지 공이 나초를 치는 건지 모를 지경. 잠시 후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른 듯 드디어 녀석이 그늘을 찾아 들어가 벌러덩 누웠다. 어미, 어미 나초 종네, 어미, 어미. 잠시 숨을 고르고는 또다시 나와 공놀이 시작. 어우, 얘 진짜 못 말린다. 맞아, 이제. 이러다 탈이 날까 싶어 응급처치에 들어가는 재훈 씨. 진짜. 뭐야, 시방. 어디로 가는 게, 어디로? 공놀이로 후끈 달아오른 나초의 몸도 식히고 흙먼지 뒤집어 쓴 몸도 식힐 겸 시원하게 목욕을 시켜주기로 한 것인데. 어메, 시원하기는 한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스케줄이 바빠서라.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공이 매달려 있는 그곳으로 향해 있는 나초. 이야, 익숙한 듯 나무 아래에서 목욕을 시키는 재훈 씨. 어쩔 수 없어, 이게 편해요. 여기서 하는 게. 공이 가까이에 있으니 그래, 구석 좀.
바꿔봐. 이. 아이고 이런.